안녕하세요. 도화주세요의 과학쿠키입니다. 우리 민족의 대명절이라고 부르는 추석. 여러분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추석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청명한 하늘, 밝은 달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이번 도화주세요에서는 특별히 밤하늘 하면 떠오를 수 있는 과학적 질문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한 세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과학쿠키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달이 지평선 근처에서 크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착시에 의한 효과 때문입니다. 실제로 달은 남쪽 하늘 높이 떠 있을 때와 지평선 근처에서의 크기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떠한 요인이 달이 크게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걸까요? 자, 두 눈 크게 뜨고 지금부터 두 물체의 크기를 비교해보세요. 어떤 상자가 더 크게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선로 뒤쪽 상자가 더 크게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사실 1번 상자와 2번 상자의 크기는 완전히 동일하답니다. 이렇게 주변 배경을 이용하여 물체의 크기를 어림잡는 착시를 폰조 착시라고 부릅니다. 폰조 착시는 1913년 이탈리아의 심리학자 마리오 폰조에 의해 철로 위의 물체를 예시로 처음으로 주장된 착시 현상입니다. 그림을 통해 이 착시의 원리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활한 벌판 속에서 철로가 앞으로 쭉 늘어져 있습니다. 철로 사이에는 철로를 지지해주는 나무, 철목이 있네요. 자연스럽게도 저 멀리 있는 철목은 가까운 철목보다 작게 보이지만 철목의 크기는 가까운 쪽의 철로든 먼 쪽의 철로든 항상 똑같은 크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같은 크기의 대상을 인식하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거리 불변성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러한 무의식적 감각에 의해 우리는 먼 배경에 있는 물체가 가까운 배경에 있는 물체보다 훨씬 커 보이는 것과 같은 착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폰조 착시를 이용해서 달의 크기가 달라 보이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늘을 봤을 때와 지평선을 보았을 때 하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천문학에서는 천체들의 겉보기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천구라고 하는 가상의 구면을 상상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천구는 이렇게 반구 모양이 아닌 밥그릇처럼 찌그러져 있는 모양으로 형성되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느끼는 머리 위의 하늘은 지평선의 하늘보다 훨씬 가까운 것처럼 느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폰조 착시는 작동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먼 배경을 형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저 지평선에 걸려있는 달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가깝다고 생각하는 머리 위에 존재하는 하늘에 떠있는 달의 크기보다 많게는 약 4배 정도까지 크게 보이는 이러한 착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슈퍼문, 정말로 큰 달을 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달이 지평선 근처에서 막 떠오르고 있는 보름달을 기준으로 6시부터 8시까지의 시간 동안에 달을 관측하게 되면 가장 커다란 달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착시현상을 느끼면서 달을 볼 수가 있는 것이랍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이 달의 폰조 효과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개를 크게 숙여서 다리 사이로 달을 보게 되면 이러한 폰조 착시 효과가 사라지게 되어 달이 작아지는 마술을 바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왜 달은 자동차 속에서 빨리 달리고 있어도 저를 따라올까요? 너무 재미있는 질문이라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이건 달과 지구의 거리 때문이에요. 자동차나 기차를 타고 풍경을 보면 가까운 물체들은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는 반면 먼 거리의 물체는 천천히 지나치는 걸 볼 수 있죠. 달은 이 물체들보다도 훨씬 더 멀리 위치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빠르고 아무리 멀리 도망간다 한들 지구와 달의 거리를 두고 볼 때 아주 티끌만큼 작은 위치만 움직이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크게 떨어진 거리에서 자동차나 기차 등으로 아무리 빨리 움직인다 할지라도 움직일 수 있는 거리는 아주 무의미할 정도로 작기 때문에 달이 움직이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랍니다. 추석에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별자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을을 대표하는 별자리들은 아주 여러 별자리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별자리들을 찾기 위해서는 그 별자리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찾아내는 내비게이터가 필요하겠죠. 이 내비게이터가 바로 가을철 대사각형이라고 부르는 아름답게 형성되어 있는 사각형의 별자리예요. 지금부터 이 별자리를 어떻게 찾는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가을철 대사각형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카시오페이아와 북극성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카시오페이아를 찾아볼까요? 카시오페이아는 기본적으로 북극성을 기준으로 동쪽 하늘로 떠서 서쪽 하늘로 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쪽 하늘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중심으로부터 커다란 원형 라인에 W자로 빛나는 별을 찾다 보면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카시오페이아는 총 5개의 별이 W 모양을 하고 있는 별자리이며 각도가 가파른 V를 이루고 있는 알파별과 베타별, 그리고 완만한 V를 이루고 있는 델타별과 입실론별, 그리고 맨 중앙에 감마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파별과 베타별을 잇는 연장선과 델타별과 입실론별을 잇는 연장선이 만나는 지점으로부터 감마별로 긴 연장선을 그은 뒤 어림잡아 이 길이에 약 5배 정도 떨어진 지점 근처에 빛나는 별이 바로 우리가 찾고자 했던 바로 그 별, 폴라리스, 북극성입니다. 북극성을 찾으면 북극성을 국자 끝으로 만들어지는 작은 국자 모양의 별자리, 작은 곰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보여드린 국자 모양의 작은 별자리는 작은 곰자리라고 불리는 별자리이지 북두칠성이 아닙니다. 북두칠성은 이거보다 좀 더 큰 규모의 국자예요. 이 북두칠성은 카시오페이아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늘에서 정말 쉽게 찾을 수 있는 국자 모양의 별자리예요. 주로 봄과 여름 하늘에 나타나게 되는데 북두칠성 끝자리에 있는 두 개의 별을 7배 늘리면 그 위치에 북극성이 위치해 있다는, 즉 북극성을 찾는 별자리로서 이용되곤 하죠. 자, 이제 북극성과 카시오페이아를 찾았으면 가을철 대사각형을 찾기 위한 준비가 끝났어요. 자, 이제 한번 가을철 대사각형을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까 찾아놓은 북극성으로부터 카시오페이아의 베타별까지의 가상의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가상선만큼 더 시선을 움직이면 그 위치를 한 변으로 만드는 사각형을 형성하는 빛나는 네 개의 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별자리가 바로 페가수스 대사각형, 또는 가을철 대사각형이라고 부르는 가을을 대표하는 별자리랍니다. 연장선의 변으로부터 아래쪽 별을 시작으로 순서대로 알파라츠, 알게니그, 마르카브, 수야트 별로 이루어진 이 사각형은 알파라츠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안드로메다 자리와 마르카브로 출발하여 그려지는 머리, 수야트에서 뻗어나가는 두 다리의 모습을 띠는 하늘을 나는 말, 페가수스 자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을철 대사각형은 가을철에 존재하고 있는 별자리들을 찾아내는 내비게이터로서는 물론 우리 은하와 매우 가까이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를 찾아내는 내비게이터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어요. 정말 지침자로서는 아주 유용한 별자리죠? 자, 이렇게 해서 추석이랑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추석에 관한 세 가지 과학적 질문에 대해서 과학쿠키와 함께 알아봤어요. 오늘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아직 제 채널에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영상이 업로드되는 시간이 자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지금 바깥에 나가서 하늘을 보시면 남쪽 하늘 가장 높은 곳에 찬란하게 영롱하게 빛나는 보름달을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을 쿠키처럼.